네, 백웅기 시살부지 2부 시작할 텐데요. 1부에서 몇 분 댓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콜라브라이언 코카 쓰시는 분인데요. 스타 장관 탄생했네요. 스스로 사퇴한 장관. 스타 대통령은 없을까요? 스스로 타이밍을 아는 대통령. 마요네즈 토핑님, 설마 대통령실 교원 자격증 있는 검사 찾는 중 아니겠죠? 회계사 자격증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케이스도 있어서 걱정되네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뭔가 인적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장성철 소장이 하셨는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당 상황도 지금 아주 고비입니다. 네. 장성철 소장,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립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열리고 예. 전국위원회 열린 다음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예. 그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다 이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명하는? 임명하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아, 최고위원회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유력하다고 그러던데. 네, 뭐 거의 99% 유력할 것 같고요. 예. 뭐 원내대표도 하셨고 전번에 비대위원장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경륜 있고 정치력 있는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 당 대표 이제 최고위원 다 뭐 다 이제 그 끝나는 거죠. 해산되니까. 네.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법으로 법정 투쟁으로 가면 네.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네. 지금 일단 뭐 당 내에서 그 동안에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만두고 네. 또 정미경 최고도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대표 그동안 좀 응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하는 것은 당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99% 이상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요. 왜 내가 법정 대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13일 토요일 날 본인이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13일 날 기자회견을 하느냐, 좀 더 법정 대응하면서 바로 하는 거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략 아마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비대위원들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좀 하루 이틀 걸리게 되면 결국에는 한 금요일쯤에 비대위원회의 첫 회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비대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또 비대위원들 선임된 것을 보고 13일 날 토요일 날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대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상당히 당원 당규를 위반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거를 우리가 인용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비대위원은 해산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 돼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기소가 당하지 않고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더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김두수 소장,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하는 것을 막 극구 말리는 것은 이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법적으로 다투면 이준석 대표 말이 더 옳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리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고 정치를 가능한 이제 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이런 일은
그야말로 이제 정당법의 원리나 이 민주주의 원리에 보면 당원이 당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직접 선출하지 못할 때는 대의기관,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든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이것이 반드시 확인되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하는, 그래서 성격이나 절차를 위반하면 제가 볼 때는 가처분,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은 경우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윤리위원회 징계 이런 거는 패소를 하는데 당대표 지위만큼은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정당의 공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옛날에 2004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추미애 그때 그 위원장인가 선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로 있었던 당시에 그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행재관 당대표였던 그분이 다투어가지고 결국 당대표로 되어 있는 분에게 법원이 바로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보면 이거 이번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에서 이 당이라는 게 이제 당파니까요. 국민 전체의 이익에서 보면 이런 판례를 받는 것이 정치 발전에 있어 유리하다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당 자체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자기 조직의 어떤 이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뭔가 갈등을 무마시킨 게 낫죠. 그러나 이건 이 갈등을 있는 갈등을 없앤다고 다음에 또 안 나타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런 이제 무리한 강행을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최수영 컨설턴트 일단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다 이제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다. 그러게 이제 그런 게 막는 논리고.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억지로 밀려나고 쫓겨나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있고 어떤 선택이 이준석 대표한테 나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는 예측 불가능하고 또 이준석 나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문법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통 크게 결단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의 문법으로 저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는 뭐 타협하거나 혹은 뭐 적당하게 뭐 뭉개고 가거나 이런 식의 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파격적이고 또 누구나 예상을 뛰어넘는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본인도 이 정권 출범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여기에서 뭐 파멸의 길을 가거나 분화의 길을 가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당신 그럼 정치 이제 30대만 하고 말 거냐. 40대, 50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의 모습들, 그러니까 부당하게 핏밥 박는 모습 좋은데 여기서 당신이 자산과 브랜드를 많이 쌓았다. 그럼 이게 나중에 돌아올 때 명분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출구 전략도 좀 담대하고 좀 어른스러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그게 아마 정미경 의원이 대장의 길로 표현했는데 저는 뭐 그런 점들도 다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당의 위기인데 어쨌든 배가 난파기 직전이라면 본인도 배의 수리에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게 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국 대변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심각한 게 정당으로서 집권당이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 정당에서 당연히 권력투쟁 벌어지고 정치적인 당파 싸움 대립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집권당입니다. 더군다나 임기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 정말 자칫하면 10%로 하락한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념을 떠나서도 정부는 성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집권당의 이런 정치인들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사안을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소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잘못 불을 지른 게 바로 문자 파동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내부 총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는 당연히 여기서 이준석 대표는요. 본인은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당연히 스스로를 던지고 비워야죠. 왜냐하면 집권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그 정당의 대통령과 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한 정치 세력의 파멸이거든요. 법적 대응하면 공멸한다. 그렇죠. 공멸하는 거죠. 물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봤던 이준석 대표는 전혀 거기에서
외길로 갔었고 항상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 속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싸우는 그런 정치를 했거든요. 나쁜 정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정치 속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온 게 이준석식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비워야 됩니다. 여기서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가 성공하고 집권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야만 본인도 앞으로 길이 생기는 것이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뭉친 이런 자신이 선택하는 길로만 가다 보면요. 본인도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실패하게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김두수 총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아까도 제 말씀에 뭐 어떤 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당시 사회당과 공화국연합이 거의 반분하고 있는 이 정당을 완전 해체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그 약간 결선투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거의 뭐 대선 후보급에 가깝게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럴 힘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에 지금 이 가처분 인용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인용이 되는 순간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이 국민의힘 내의 사람들은 공격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땐 정당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당을 바꿔 나가도 되고 이 당의 뭐 대체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인용이 안 될 때는 위기지만 인용된다는 순간 엄청난 정치적 힘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준석 대표만 참으라고 그럽니까? 왜 이준석 대표한테만 희생을 강요합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퇴로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뭐 소송을 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면 윤핵관들부터 자신들의 행동과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본인들도 물러나야죠. 왜 이준석 대표만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게 지금 희생당했는데 왜 참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당했는데 야 회사를 위해서 너 참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정말 당원당규 절차대로 일이 진행됐으면 앞에 계신 선배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참고 당대표였으니까 선당호사 하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으로 일이 진행됐거든요. 그거에서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굴종이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더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 농객인 김원국 대변인까지도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보수 농객 장성철 교수는 그래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명예로운 선택이냐 후회하지 않는 결단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만일 저는 가처분 신청을 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아. 인용이 됐을 때 바로 사퇴를 하는 거죠. 내가 옳았다. 그러니까 내가 옳았다. 다만 그거는 내, 좋아요. 이 정부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다음 총선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근데 저는 안 가처분 신청 안 하면 좋은데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길을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겁니다. 13일로 전 그 윤석 대표가 기자회견한 예. 건 비대위원이 아마 14명까지가 최대치일 겁니다. 누가 임명되는지 보겠다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주호영 위원장은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14명의 그 비대위원들 중에 또 윤핵관들 이른바 윤핵관들이라고 사람들이 좀 하면서 일종의 정치장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윤석 대표 강하게 반발할 것 같고 예. 그나마 이게 혁신형이든 뭐 관리형이든 어쨌든 간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비대위를 좀 가겠다라는 신호가 좀 오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런 사인들이 충분히 교감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번 주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는 게 좀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13일로 네, 저는 잡은 게 아닐까. 네. 네.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의 기재들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사실 물러서기는 어려운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서는 게 대통령 정무수석 또 정당의 주요한 그런 어른들이 나서서 이준석 대표에게 명분을 주고 윤 대통령 나서려면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내부 총질 문자로 개입을 해버린 상황에서. 그래도 해야죠. 지금 늦었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황을 최소한도 국정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뭐 뒤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이 달리는 마차들의 이 마침내 부딪혀서 파열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대통령이 뭐 담임 선생님이고 김원국 학생하고 김두수 학생하고 둘이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망정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이게 좀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 서로 이렇게 이렇게 화해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내가 아 김두수가 잘못한 거야 라고 공개를 해버린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들 김두수 학생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협상의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옆집 사는 장성철 이웃 주민이 와서 달래기도 하고요. 또 최수영 옆에 가게에 계신 분이 와서 맛있는 거 주면서 뭐 달랠 수도 있는 거고요. 협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일단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상황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일단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워 담아야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가 어제 들으니까 뭐 금주 선언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예. 제가 방금 그래서 든 생각은 첫 번째는 금주 선언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술 마시고 취한 대통령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금정 선언을 해야 된다.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민생 치중하면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주변을 이용해서 그래서 잘못된 정치 그런 개입하지 금정 선언. 세 번째는 저는 금검 선언. 검사들 자꾸 임명하고 이제 검찰과 거리를 두면서 정말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한세 가지 정도 선언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뭔가 당근이 주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재가 주어져야 이준석 대표도 거기서 협상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의 원로들 어른들이 적극 나서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또 함께 호응을 해줘야만 금주, 성공할 수 있다. 금정, 금검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거 자꾸 얘기하면 성질나서 술 더 마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지도자는 참아야죠. 국민이 주인인데요.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오늘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관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처음에는 여기까지 포함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성철 수장 오늘 네.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배제 쪽으로 또 이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법무부에서 어제 보고를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그 경남지사는 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것이 알려졌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면 대상자 2, 3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국정 운영에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분을 사면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경수 지사만큼은 사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댓글 조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다른 뇌물죄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그래서 이런 건 일벌백계 해야지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소장, 지금 MB 사면은 반대 여론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지지율 낮은 상황에서 반대 여론 높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게 부담은 되겠지만 또 대선 후보 시절부터 또 공약했던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울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8.15 사면에서 MB를 포함하고 또는 뭐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하고 이러면 그냥 사면의 성격이 뭔가 관계없이 MB와 김경수 지사 사면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8.15 때 어떤 쪽으로 사면을 하느냐의 포커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생, 경제 이런 걸 챙기는 쪽으로 뭐 대폭적 사면을 하면 국민들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게 국민 통합적 또는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측면에 보면 이 두 분 다 사면을 하는 게 새로운 어떤 출발의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 대결이나
이 뭐 상호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를 좀 어렵게 복잡하게 푸는 문제를 좀 일거에 풀어버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단하는 게 좋고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일단 두 사람을 빼고 한다면 아까 앞에 말한 대로 뭐 민생 경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신 3명의 폭을 굉장히 넓히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40%대에서 이명박 그때 사면론이 나왔어요. 지금의 20%대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면 얘기는 또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이 국정이 지금 그나마 조금 지지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가져와야 되는 시점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카드를 꺼내든 이제는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사면에 대한 얘기도 약간 변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원국 대변인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미 뭐 사면은 저는 불가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들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상황, 시대 정신 달라지는 거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그 시대 여론을 듣는 것이니까요. 저도 근본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대화합을 위해서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하는 게 또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이미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사안이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흐트린 그런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론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미 안 되는 걸로 정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면 안 돼도 지금 자유로운 신분이죠. 그렇죠. 뭐 나와 있어요. 매일 뭐 변호인 만나고 사실상 뭐 거의 아니 그렇게 석방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석방돼 있죠. 뭐 변호인 만나는 거야. 뭐. 아니 그 동안에 있었던 그 수감돼 있는 과정에서도 매일 변호인 만나고 거의 뭐 일반인 못지않은 생활을 했죠. 또 사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오늘 이런저런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의 댓글 선정해야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고맙습니다. 먼저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 콜라브라이언 코카님 선정해 주셨네요. 스타 장관 탄생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한 장관. 스타 대통령은 없나요? 스스로 타이밍을 하는 대통령.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입니다. 마요네즈 토핑님. 설마 대통령실 교원 자격증 있는 검사 찾는 중 아니겠죠? 이런 의견 주셨는데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메일을 꼭 보내주세요. 선크림 당첨되신 분들 주소도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기로 삼행시 지어주신 막노라님 이분은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계속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모든 걸 조심해야 되죠. 이때는 정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비상회의 뭐 다양한 현장 찾아서 예방하는 것들 또 평상시에 좀 소홀했던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기 쉬운 곳이라든가 잘 봐야 되고 특히 차량 안전 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속에 잠긴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 이렇게 그 사진이 화제가 됐던데 비가 와서 아주 차가 꼼짝도 못하는데 차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네. 사진 뭐 해탈남이라고 기자였대요. 아 기자였대요. 연합 TV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오, 기자가 그러면은 비가 와서 그 위에서 이제 기사 쓰고 하고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백운기 시사 1번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들 감사드리고요. 시사 1번지 널리 알려주세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